그리고 가서 백신을 맞으려고 보니까 병을 딱 따는데 보니까 시버야. 어? 그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래? 화이자나 모더나가 아니야. 시버야.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사회를 공산주의 이념에 맞는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예를 들면 난로가 필요하잖아? 그 난로를 나라 전체에서 똑같은 모양, 똑같은 기능, 똑같은 가격, 단 한 가지 모델만 만들어내서 파는 거야. 차별을 두면 안 된다. 구별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결과물이 다 똑같았어야만 해.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모양, 똑같은 가격이야. 그러나 똑같지 않은 거야. 결과물이 똑같지 않아. 공장이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니야. 나라 전체에 공급을 해야 되니까. 여러 공장에서 같은 모델의 난로가 생산이 되는데 어떤 공장에서 생산된 건 질이 안 좋아. 고장도 자꾸 나고 뭔가 기술도 부족하고 조립 상태도 불량해. 그런데 또 어떤 공장에서 만든 건 뭐 숙련된 노동자들이 만들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고장이 안 나. 품질이 너무 좋은 거야. 조립 상태도 더 좋고 더 튼튼해. 그 누구도 남과 다른 물건을 쓰지 말라고 이런 조치를 취한 건데 심지어 이 난로의 원가도 정확하게 똑같았을 거야. 노동비까지 똑같았을 거거든. 그런데 그 물건 사이에서 차별이 생기기 시작해. 그리고 그 차별에 사람들이 반응을 해. 금방 일부 공장 제품, 그 똑같지만 더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 공장에서 나온 제품들은 웃돈을 얹어서 판매가 되는 거야. 그리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물건들은 사람들이 다 그 물건만 찾잖아. 예를 들면 어디 우크라이나 무슨 공장에서 만들어낸 물건만 찾고 있잖아. 그래서 다른 물건들은 오히려 제 가격을 못 받는 거야. 왜냐? 이걸 파는 가게 입장에서는 어쨌든 웃돈을 받고 팔 수 있는 물건이 들어오니까 그럼 이 물건을 빨리 빼야 그 물건이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물건을 빨리 빼고 싶어. 결국 그 물건들은 당이 정해준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거래되기 시작해. 획일화된 물건을 동일한 가격에 팔면 차별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건이 동일하지 않았던 거야. 완벽하게 동일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했던 거지.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그 좋은 물건을 찾아다니기 시작해. 비록 겉은 똑같이 생겼지만 품질이 더 좋은 물건을 찾아다니기 시작하고 거기에 기꺼이 돈을 더 내기 시작한 거야, 사람들이. 어찌 보면 지금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꼴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고 법이나 규제로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본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법을 강력하게만 만들면 시장을 거스를 수 있다. 시장을 국가가 지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내가 지금 공산주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일화를 꺼낸 건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인간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를 예시를 설명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야. 지금 백신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잖아? 그치. FDA 승인을 받은 백신은 공식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어. 그리고 지금 개발 중인 거의 최종 단계에 와 있는 백신 중에는 신뢰도나 효과가 유독 떨어지는 백신도 있어. 뭐 심지어 백신 하나에서 부작용이 73가지나 나온다. 라는 백신이 있을 정도니까 실제로 브라질에서 시노팜 백신을 가지고 임상을 했는데 하기 전에는 이 백신 효과가 78%가 넘는다 그랬거든. 그런데 결과는 50%야. 50.4%인가 그래. 사실상 동전 던지기인 거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뭐 이런 상태야.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백신이 다 같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어. 지금 시점에서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들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고 싶어 하겠지. 더민당의 장영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수급도 원활하지 못해.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2월부터 들어온다 라고 이야기는 해놨는데 2월에 들어오는 분량은 75만 개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보도가 이미 나와 있어. 화이자는 공식적으로 시작도 3분기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돼 있고 모더나도 5월쯤 돼야 시작한다. 얼마가 들어올지는 모른다. 지금 뭐 이런 상황이야. 사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우리가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화이자랑 모더나는 물량의 90% 이상의 계약이 이미 끝나 있다는 걸. 그러면 확률적으로 내년 3분기, 4분기가
시기가 돼야 겨우 정상적인 접종이 시작될 거란 말이야. 단지 75만 병이 먼저 들어오는 게 사실이라면 그건 사실 몇 월에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좀 우습지. 그거는 사실 국민을 우롱하는 거지. 그리고 코백스에서 가져온다는 천만의 분도 코백스가 물량을 조달할 수 있는 회사들, 뭐 파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회사들이 올해 생산 물량에 대해서 계약이 거의 이미 끝나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코백스는 어디에서 백신을 조달해 올까? 역시 코백스 대상 리스트에 들어있는 회사들 중에 어디에서 들여올까? 아무도 안 가져가는 백신만 남아있을 거야. 그 천만 개가 신호판 백신일 확률이 적어도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일 확률보다는 훨씬 높은 거야. 그런데 정은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국민들 백신 선택할 수 없다. 국민들이 자기가 맞을 백신을 고를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러 가. 병원이나 의원에 갔어. 그런데 앞에는 아무것도 안 써 있어. 그리고 가서 백신을 맞으려고 보니까 병을 딱 따는데 보니까 시모야. 어? 그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래? 파이자나 모더나가 아니야. 시모야. 뛰쳐나와야지. 그런데 과연 그 뛰쳐나가겠다는 생각을 너만 하고 있을까? 아니지. 거기다 나랑 뛰쳐나가면서 여기 그거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람이 아마도 절대 다수가 그냥 안 맞고 나와버릴 거야. 나 이거 안 맞는다고 꺼지라고. 그리고 뭘 하겠어? 인터넷에 그 정보를 공유하겠지. 아 어디 가니까 파이자 아직 남아있었어요. 얼른 가서 맞으세요. 아 어디 갔는데 모더나 딱 30개 남았다네요. 얼른 가서 맞아보세요. 미리 전화를 하고 가세요. 이러고 인터넷에 막 공유가 될 거야. 어디 갔더니 그거 주더라. 그래서 그냥 나왔다. 그래서 못 맞았다. 어디 파이자나 모더나 있는데 좀 알려주세요. 하다못해 아스트라제네카라도 있는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거야. 반드시 정보가 공유될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좋은 백신은 허니버터칩처럼 되는 거야. 가게 문 열 때 앞에 서서 기다리고 빨리 사야 되니까. 그리고 어디 편의점에 새 물건 들어오는 시간 맞춰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오늘 여기 4시에 들어오는데 이러고 병원에 가서 죽치고 앉아서 기다리고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그리고 반대로 어디 가면 저기는 동전 백신 있다. 동전 뒤집기 백신이다. 그러면 아무도 안 가려고 들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기관, 뭐 의원이 됐든 병원이 됐든 어디든 거기도 그걸 받기 싫을 거야. 동전 백신 주지 말라고 이제. 이것 때문에 정상적인 손님도 다 끊겼다. 정상적인 환자도.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벌어질 거라고. 백신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이 접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홍보를 했어도 이런 일이 이런 상황이 좀 나아질까 말까 한데 심지어 우리 정부는 어땠냐. 우리나라에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가장 많이 떠들고 가장 많이 강조한 게 바로 정부야. 자기네 방역 실패, 자기네 백신 확보 실패를 가리기 위해서 부작용이라는 걸, 백신의 부작용이라는 걸 엄청나게 강조하고 떠들어왔다고. 정부가 자기네가 백신 확보를 못했다고 그 백신 확보를 못한 걸 변명하겠다고 백신을 백신 추정 주사로 만든 게 그놈들이야. 멀쩡한 백신도 안 맞겠다고 할 판인데 동전 백신을 가서 맞겠냐 국민들이. 그러니까 정말로 아수라장이 될 거야. 모더나 백신 찾아서 여기저기 기관마다 기웃거리고 파이자 모더나 들어올 때까지는 안 맞겠다고 버티고 백신 맞으러 들어갔는데 뚝 하고 나온 게 동전 백신이야. 그러면 이거 안 맞겠다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욕하고 이 짓이 벌어질 거야. 다 정부가 초래한 일이야.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일이야 이게. 이보다 상황이 훨씬 좋을 수 있었는데 이 꼴로 악화시켜왔어. 지들이 한 실수와 실패를 덮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은, 자영업자들은 그 실패 때문에, 그 멍청한 짓, 그 무책임한 짓 때문에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 거야 지금. 나는 솔직히 코로나가 그렇게 두렵지 않아. 젊은 사람이 죽는 병이 아니니까. 그리고 동전 백신만 아니면 그냥 백신 맞을 거야. 걱정 안 하고. 아마도 뭐 올해 안에 백신 맞을 일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취약계층에게는 백신이 곧 생명이야.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이 사람들은. 지금도 봐라. 집에 고연령자가 있거나 어린애가 있는 집은 너나 나랑은 긴장도가 틀려. 훨씬 긴장하고 있어. 훨씬 이 백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제대로 된 백신을. 그런데 그걸 랜덤으로 하겠다는 거야. 충분히 확보도 못해놓고 오면 그냥 맞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걸 랜덤으로 하겠다. 복불복이다. 그냥 뽑기다. 이거 재수가 없어서 동전 맞았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어느 국민이 여기에다가 오케이를 하겠냐 지금. 그때 가서 자영업자들한테 뭐라 그럴 거야. 우리는 백신을 구해왔는데 사람들이 맞지를 않는다? 그때 가서 국민들한테 뭐라 그럴 거야? 안 맞는 놈들이 문제다? 안 맞는 놈들이 있어서?
그때 가서 지들 잘하는 거 할 건가? 편가르기? 손가락질해서 죽이자고 하기? 백신 거부하는 사람들 지네 마음대로 그룹 지어놓고 누가 백신 안 맞았더라? 교회가 백신을 안 맞았더라? 보수 집회 참가자들이 백신을 안 맞았더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 죽이자고, 그 사람들 없애면 코로나 청정국가 된다고 손가락질 할 건가?